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교연은 27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현 시점에서 양기관의 통합은 대화 결렬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날부로 모든 통합 추진 작업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연과 한기총은 변승호 목사의 이단 해제와 회원권 문제 등 통합 논의에서의 걸림돌을 해소하려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1대 국회 개원 감사기도회가 6월 초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도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새해된 교회 소광성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교계 주요 연합기관 사무총장들은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준비위 측은 기도회 참여단체로 한교총과 교회협,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2020년 가정주간을 선포하는 제65회 가정주간 연합예배와 가정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상으로 진행됐습니다. 2020년 가정평화상 수상자에는 성폭력으로 고통받은 청소년들의 쉼터를 운영하는 웨슬리마을 신나는 디딤터와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사역에 힘쓰는 순복음 만백성교회 강희웅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장애아동 가정을 위해 기부금 1,238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관계자는 기부 취지에 따라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시은, 진태현 부부는 수년째 장애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으로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